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HLB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어쨌든 FDA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았죠. 자, 그렇다 보니 우리가 기다렸던 주가의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하한가를 맞으면서 67,10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HLB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또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또 갖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양권을 욕한다고 해가지고 HLB를 욕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앞으로 HLB를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영상 녹화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매도가 안 됩니다. 매수하려는 매수 체결력이 없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는 지금이 HLB가 만들어주는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어느 때처럼 히든 종목 하나 또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종목 받아가신 다음에 월요일날 바로 시초가에 잡으시면 됩니다. 시초가에 잡으셔서 20% 정도 수익 나시면은 바로 던지고 나오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미리 여러분들한테 힌트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HLB를 녹화를 정말 수시로 했어요. 일주일에 거의 한 4-5번씩은 꼭 녹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점에서는 당연히 항상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딱 3번만 말씀드릴게요. 3번. 그러니까 3번, 타점 3번 말씀드리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3월 7일이었습니다. 3월 7일 날 19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쨌든 이 JJ Asset이 지금 HLB에 들어와 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진양권 회장이 영상 녹화한 것도 있고요. 가남신약 NDA 본신사 관련 해가지고 녹화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3월 7일 날 영상을 조금 녹화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투자조합이 들어와 있다. 투자조합이 들어와 있고 JJ Asset, 얘네들이 항상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항상 들어와 있는데, 이전에 스마트솔루션즈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쨌든 내부적인 소스를 오가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동조했을 거고, 어쨌든 얘네들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우리도 전부 다 수익을 봐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3월 7일 날 저녁에 좀 말씀드렸어요. 자, 저녁에 뭐라 그랬다?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라. 자, 이런 식으로 3월 8일 날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라 말씀드렸고요. 이 당시 어쨌든 스마트솔루션즈라는 종목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3년 전에 공시까지 찾아가면서 21년 8월에 공시까지 찾아가면서 스마트솔루션즈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한 보유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대량 보유를 누가 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JJSC 얘네가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전에 HLB가 600억에 대한 시비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시비를 냈는데, 자, 이 당시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잠깐만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당시에 이제 투자자 명단을 조금 확인해 보면서, 자, 이 당시에 표면 이자율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은행 이자보다 못한 이자를 받고 누가 빌려주느냐 하고 봤더니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JJS 얘네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스마트솔루션즈라는 종목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땡겼던 애들이 지금 HLB에도 들어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자, 스마트솔루션즈의 21년 8월에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21년 8월이 이쯤이었어요. 이쯤에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 주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먹고 나갔습니까? 8만원까지 10배 수익 보고서 나갔습니다. 10배 수익 보고서 엑시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엑시트한 물량 결국 누가 받아먹는다? 개인들이 받아먹는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만의 수익을 챙기기 위한 이러한 투자 조합이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 있다. 어디에? HLB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우리는 3월 8일 날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3월 7일 날 저녁에 좀 말씀드렸는데, 자, 영상 녹화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3월 8일 날 8만원으로 출발하면서 98,900원까지 23%에 따른 급등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도 어쨌든 미국의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의 연달아 등재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 그 당시에 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 자,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자,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3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잠깐 보시면, 자, 영상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당시에 2달 전에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자, 쇼스키즈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자, 영상 잠깐만 보고 갈게요. 매수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러한 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분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쇼커버링 뭡니까? 지금 분매도를 치려면 일단은 저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매도세가 연출이 되면서 주가가 눌려야 되고,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 물량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매도를 하는 주체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세만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물량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받아놓은 물량을 채워놓기는 해야 되는데 주가가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해서 일단 물량을 채워놔야 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조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세력들에 대해서 어쨌든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어쨌든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 보니 어쨌든 얘네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쇼커버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102,300원이죠. 자, 102,300원. 제가 이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마 3월 13일이었을 거예요. 자, 지금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 자, 3월 13일 날 이 당시일 겁니다. 자, 3월 13일 날 102,300원. 자, 이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좀 녹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당시에 아랫꼬리가 달려 있는 모습. 이거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이게 왜 달렸느냐? 자, 지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랫꼬리가 달리기 전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조금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랫꼬리가 달리기 전이에요. 그죠? 자, 일단 급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급등 나왔고, 이 상단 구간에서 어쨌든 쇼커버링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아랫꼬리가 달리기 전인데, 자, 영상 녹화하고 올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HLB 찌라시 나왔습니다. 똑같이 3월 13일 날 오후 1시 46분에 지금 이렇게 찌라시가 나오면서 이 당시에 뭐라 그랬다? 뭐 어쨌든 뭐 신약 승인이 어렵다. 뭐 불확실성이 생겼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찌라시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어쨌든 숏커버링을 했다. 누가? 이 세력들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세력들의 숏커버링,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HLB 매도하는 시점은 언제 말씀드렸다? 3월 26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3월 26일 날 IR이 나온다고 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다? 전량 매도 싹 다 던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상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매도 시점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좀 급하게 찍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매도를 1차적으로 매도한다는 그 시점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파이널 리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3월 29일 이전에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IR이 나오게 되면서 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기적인 재료 소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3월 29일의 파이널 리뷰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IR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1차적인 단기 재료가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올라타면서 매집하시는 분들 일단 중단하세요. 일단 중단하시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싹 다 던지고 나서 눌림목 나오면 그때 매매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3번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3번. 자, 3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 그대로 전부 다 맞췄죠. 급등 나온다.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자마자 8만원에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3월 26일 날 IR이 나오니까 어쨌든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있어서 매도해야 된다. 매도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지금 이렇게 상승 파동에 있어서 찌라시가 나오면서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나올 거다. 공매도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그날 2시간 영상 업로드 하자마자 2시간 있다가 바로 찌라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랫골이 달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흔들리지 말자.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누르면 우리가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찌라시가 나왔지만 어쨌든 아랫골이가 달리는 모습 보면서 저는 조금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세력들보다 먼저 움직인 거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신호를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자, 세력들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력들. 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IR이 나왔는데 IR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129,000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어요? 85,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 세력들은 매도 시점을 IR 나왔을 때 이미 여기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걸 알고 미리 고점이다. 지금 이 고점은 다시 안 올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리 싹 다 던지고 나가자라고 어쨌든 세력들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러한 매도 타점 안내 드리고 나서 제가 눌림목 매매하자라고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눌림목 매매하자고 말씀드려놓고서 타점 드렸나요? 안 드렸단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기술주나 산업주를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는 진짜 반반이에요. 반반. 물론 진양권은 99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성공률이 99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반반에 대한 도박을 할 거면 그냥 카지노 가가지고 뭐 정성 카지노 가가지고 뭐 홀덤을 하시던 바둑이를 하시지 뭐하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반반인 도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는 HLB가 만들어주는 차트에 있어서 그냥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HLB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로 우리는 그냥 지분 투자하는 게 아닌 만큼 우리는 그냥 매매를 통한 내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려왔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HLB에 대한 매매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 영상 보시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LB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여러분들 증권사에 15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증권사에 어쨌든 내부 관계자들이랑 갖고 있는 그 대응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들어오는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심하자고 말씀드리자마자 전부 다 나오잖아요. 전부 다 매수하자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23% 급등 나오고 조심하자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마이너스 15% 급락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매도하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50%에 대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아보시기 힘들기 때문에 LB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말씀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조합 세력수급서 포착됐고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자. 그리고 나서 IR 나올 거니까 일단 전략 매도하자.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거는 숨길 수도 없습니다. 뭐 속일 수도 없어요. 영상에 전부 다 미리 먼저 업로드가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적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HLB가 만들어줄 지금 이러한 차트에 있어서도 제가 앞으로도 적중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속는 셈 치고 제가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참고자료로 활용이라도 해보셔라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 말씀드렸던 만큼 그대로 전부 다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대로 전부 다 싹 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HLB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가 매매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LB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LB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HLB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뭐 마이너스 40%다 마이너스 50%다 뭐 마이너스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물론 HLB에 대한 내부적인 소스도 분명히 중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무상으로 전부 다 그냥 안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우리가 화낸다고 해가지고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침착하게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시면서 타점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LB라고 두 글자 어디로? 010-5073-8568번으로 LB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반기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하반기가 있겠죠. 하반기. 이 하반기에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시즌2를 한다 그랬어요. 시즌2. 근데 우리가 시즌2가 진짜 본 게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1억이라는 목표가액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닿는 데까지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상반기까지만 좀 구경해봤다가 하반기에 시즌2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들어와가지고 저도 같이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언제 여러분들께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해보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생기시고 확신이 생기시면 그때 들어오셔도 괜찮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포트 구성 끝났고 지금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점에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억 투자금 프로젝트를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포트 구성에 대한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응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단기적인 대응을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상단 구간에서 그냥 편하게 횡보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횡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매도 시그널 딱 드리고 여러분들은 뭐 커피 한잔 하시다가 뭐 담배 한 대 태우시다가 뭐 차트 한번 딱 봤어. 근데 매도 시그널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상단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장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실 거예요. 이 300분은 지금 상반기 들어오셨다가 그대로 하반기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웬만하면 관망만 해보려고 하시더라도 지금 들어오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2에는 입장인원 안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투자하려고 안 쓰는 계좌에다가 300만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챙겨가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 가지고 할 거니까 혹시라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만원에서 100만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게 1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중 조절 가능하게끔 포트 구성해놨으니까 그냥 편하게 기똥차게 해놨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랑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니까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음날까지 연락 못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에다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확인하는 문자는 전부 다 답장을 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제 연락처에다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억 투자금 프로젝트 링크 그리고 매매 타점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예,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뭐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트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돌아도 뭐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자,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